안녕하세요. 꽃차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들완두 꽃으로 한 꽃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완두는 콩과 덩굴 식물인데요. 지금 한창 꽃이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색은 아주 보라색이고요. 이거는 우리 피로회복이라든가 뭐 숙취해소, 그리고 고혈압, 뭐 이뇨작용, 뭐 현기증 이런 데 참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인데 그렇게 흔하게 뭐 접할 수 있는 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군락을 지어서 피어나는 곳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요거는 면포 한 장 깔고 팬 위에 바로 올리고 온도를 한 1단 정도로 올릴게요. 이거는 조금 높은 온도로 바로 좀 익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장갑을 끼시고요. 이렇게 한 번씩 익혀주고 그리고 유념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제 면보 빼고 직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익혀줬고요. 좀 드러내서 이거 살짝 이렇게 유념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또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분 정도 이렇게 확실하게 익혀줘야 나중에 이거 풀 비린내가 나지 않거든요. 아니면 덜 익은 상태면은 풀 비린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식혀주는 거는 늘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부채 같은 걸 이렇게 빨리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0, 30분 정도 식혀줬고요. 바로 팬 위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F쯤에서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1단까지는 조금 뜨겁고요. 저는 요거 한 줄기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뭐 꽃잎 하나 안에 따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뭐 줄기도 같이 요거 차우려 드시면 괜찮으니까 저는 줄기 하나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로 10분 덮고 또 물을 놔둔 대로 한 20분에서 30분 식히고 덜컹 식힌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꽃을 보면은요, 참 자연이 우리에게, 우리 그 인간들에게 좀 정말 고마운 선물 같습니다. 꽃은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참 마음이 치유를 받잖아요. 눈으로 보고 또 향기를 맡고. 근데 그 안에 또한 좋은 성분들이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성분들이 다 골고루 이렇게 함유되어 있어서 또 꽃차를 만들어서 그 좋은 성분까지 저희가 같이 섭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꽃이라는 것은 귀한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꽃이 좋은 건 아니에요. 독초도 있어요. 독버섯이 있듯이 꽃도 독초가 있거든요. 독초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비슷하게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먹고 드시고 꽃차를 만들고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꽃차를 하시기 전에는 독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제 확실하게 그 알고 난 후에 꽃차 만드시는데 이거 도전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네,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내려서 한 번 더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내리. 네, 세 번째 덕금 합니다. 온도 또 100%에서 좀 더 올리고요. 직화를 할 때는 괜히 물이 뜨겁거든요. 자주자주 이렇게 기셔를 주셔야 됩니다. 자, 불 뜨거워지더라도 펼쳐놨다가 2분 있다가 계속 또 10분 동안 뜨거워질 건데 계속 이렇게 이렇게 뒤적여 주셔야 됩니다. 봄꽃을 보면은 참 보라색 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들완도 꽃도 그렇지만은 뭐 갈퀴나물 꽃, 또 살갈퀴, 뭐 제비꽃, 그리고 등나무, 칡꽃, 뭐 북꽃, 뭐 정말 이거 말할 수 없이 종류가 참 많습니다. 보라색이 노란색이나 흰색도 많지만은 그리고 이 보라색이 참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꽃도 꽃 차도 만들어도 효능이 좋고 많고 이것도 참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꽃의 특성에 따라서 맛도 참 조금씩 다릅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꽃의 맛을 보는 즐거움도 정말 크거든요.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닦는 방법만 알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어느 청정 지역에서 꽃을 채취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황사라든가 미세먼지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깊은 산 중에서 채취한 꽃이라 하더라도 꼭 식초 소금물에 담궈놓고 한 30분 담궈놓고 꼭 세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꽃차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10분 동안 이렇게 또 뵙겠습니다. 네 번째 덕금 하겠습니다. 온도는 1도 조금 못 미치게 올리고요. 많이 좀 까실까실해졌습니다. 차를 요 덮을 때는 직화로 차를 덮는 것이 가장 참 맛이 좋습니다. 꽃차 구수한 맛을 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꽃에 따라서 직화로 해야 될 게 있고 증지하고 해야 될 게 있고 연보나 뭐 찜기 깔고 위에 올려야 할 것들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직화로 할 수 있으면 직화로 이렇게 하시는 게 차 맛이 가장 좋고 구수합니다. 맨 뭐 마지막에 고온도금 하는 이유도 좀 더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온도금 한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직화로 구웠을 때는 구수한 수육 맛도 나고 고작을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10분 끝까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작품 시작하겠습니다. 온도는 F점에 오를 거고요. 이렇게 10분 정도 이렇게 뒀다가 하겠습니다. 수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분 체크는 팬 위에 찜기 올리고요. 찜기 위에 면보 한 장 깔고 거기에 꽃 펴놨습니다. 그리고 뚜껑 덮고요. 온도 1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팬이 뜨거워졌는데 1단에서 김이 서리지 않아서 2단으로 올립니다. 네, 2단에서 이제 김이 서리지 않아서 3단으로 올리겠습니다.
상단에서 1분간 김이 또 서리지 않으면은 여기 F점으로 놓고요. 잠재우기 한 2시간 향가득입니다. 예, 2시간 정도 하고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분이 차지 않습니다. 예, 온도를 내릴 거고요. 이제 온도가 식으면은 F점으로 올리고 잠재우기 한 2시간 하겠습니다. 네, 델완두 꽃차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색깔은 연한 보라색입니다. 안에 꽃 두 종이 띄웠는데 색깔이 잘 우러나고 있네요. 맛도 참 구수하고 좋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시원하시기 전에 한 잔 하고 가시면은 숙취 해소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고, 현기증, 어지럼증이나 이뇨작용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는 좋은 그런 꽃입니다. 지금 한창 5월에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군락을 빌어서 피어나는 들완두 꽃 발견하시면은요,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보시게 되면은 한번 본다 오셔서 꽃차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한 4시간, 5시간 걸렸습니다. 좀 빨리 걸린 편입니다. 좀 빨리 일찍 끝난 편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꽃차 다 만들어서, 내가 직접 만들어서, 아직 수제잖아요. 만들어서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하시면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 더 또 새로운 또 야생화 꽃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